아기가 수유 중에 노래하듯이 흥얼거리면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무척 즐겁고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아기는 모유의 단맛을 즐기고 엄마의 부드러운 가슴을 빨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들은 젖을 빨며 엄마 젖냄새에 모유의 단맛, 느껴지는 포만감, 엄마의 목소리와 품, 수유 쿠션에 누운 자세,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좋은 기억으로 저장해요. 네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참 좋아하면서 기쁘게 반응해주세요. 수유가 곤란할 때 아기의 반응들.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 아기의 얼굴색이 붉어지거나 아기의 눈에 눈물이 어리며 근심하는 눈빛이 있을 때 수유하기 곤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몸을 꿈틀거리고 팔다리를 흔들 때, 짜증을 낼 때, 갑자기 크게 울 때, 고개를 돌리고 울거나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 기침, 구역질, 구토를 할 때, 그렁그렁 숨소리가 들릴 때, 입 밖으로 젖을 흘릴 때, 조금 먹다 잠드는 것이 반복될 때도 수유하기 곤란한 거예요. 수유하기 곤란한 이유가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칠 수도 있어요.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보세요. 각 반응별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유 중 팔다리를 꿈틀거리며 흔들 때. 아기는 젖을 먹으며 공기도 함께 삼켜요. 아기의 미숙한 위장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깊은 젖물리기를 해서 공기를 최소한으로 먹도록 해주세요. 젖을 잘 빨던 아기가 팔, 다리, 몸을 꿈틀거리며 표정이 좋지 않다면 먼저 진정되도록 등을 토닥여주세요. 토닥여서 진정되면 계속 젖을 먹게 하세요. 그러나 아기의 움직임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유를 잠시 쉬고 트름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트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잠시 세워서 안아준 후에 아기가 진정되면 다시 수유를 하세요. 수유 중간중간 트름이 필요한 아기들이 많아요. 전체 수유 시간 중에 두세 번 정도 끊어서 트름을 하고 다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트름을 하기 위해서 아기를 세워 안을 때는 빠르게 앉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세워주세요. 빠르게 움직이면 아기가 개우거나 구토할 수 있어요. 수유 중 유두를 잡아당기며 짜증을 낼 때. 아기가 수유 중 유두를 잡아당기며 짜증을 낼 때는 열심히 빨았는데도 젖이 잘 안 나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젖을 물자마자 아기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아직 엄마의 첫 젖사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기가 무척 배고파서 급한 거예요. 사출 반사란 모유가 육안에서 빠져나가는 신호예요. 보통 아기가 젖을 물고 30초에서 3분 사이에 모유의 첫 사출 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찌릿찌릿하며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모유가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젖을 물리기도 전에 이미 사출 반사가 시작돼서 뚝뚝뚝뚝 모유가 떨어지는 엄마들도 많아요. 아기가 젖을 잘 먹다가 갑자기 유두를 잡아당긴다면 그때는 엄마의 젖 사출 반사가 약간 줄어들었을 때예요. 원래 모유는 젖 사출 반사가 있을 때는 콸콸 나오다가 사출 반사가 줄어들면 느리게 나와요. 첫 사출 반사 때 아기는 자신의 총 수유량에서 30% 이상을 먹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콸콸 나오는 첫 사출 이후 모유가 약간 느리게 나오고 조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기가 보이는 반응이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잘 먹고 있으면 좀 이따 또 콸콸 나올 거야 이렇게 아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수유를 하는 동안 총 3번에서 5번 정도의 첫 사출 반사가 있어요. 좀 더 먹어봐. 곧 콸콸 또 나올 거야 라고 아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수유 중 갑자기 유두를 빼며 크게 울 때. 수유 중 갑자기 유두를 빼며 크게 울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출 반사가 너무 강해서 아기가 먹기 힘들 때, 수유 중 공기로 인한 배앓이가 있을 때예요. 아기가 유두를 빼며 크게 울 때는 다시 젖을 물리려 하지 말고 먼저 엄마 유두에서 나오는 모유를 확인하세요. 쫙 쏘는 강한 젖줄기가 있거나 두두둑 다량의 모유가 떨어지고 있다면 아기는 강한 젖사출로 인해서 젖 먹기가 곤란한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사출 반사가 줄어들 거예요. 그때까지 아기를 달래주세요. 사출 반사가 줄고 아기가 진정되었을 때 다시 수유를 시작하세요. 사출 반사는 전혀 없는데 아기가 크게 운다면 공기로 인한 배앓일 수 있으니 트름시켜주세요. 수유 중 사례에 걸려서 기침을 할 때. 수유 중에 사출 반사가 너무 강하거나 얕은 젖물리기를 했을 때 아기는 사례에 걸리고 기침을 해요.
먼저 아기를 세운 자세로 안고 등을 쓸어주세요. 기침이 먹고 호흡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다시 젖을 물릴 때는 깊은 젖물리기를 해야 아기가 살에 걸리는 증상이 없어져요. 젖을 물릴 때 유두를 아기 입천장 방향으로 들어가게 해야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살에 걸린다면 수유 쿠션을 잡고 엄마 몸을 뒤로 조금씩 천천히 기울이세요. 젖사출이 중력 방향으로 나오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젖사출 방향을 약간 위로 해주면 살에 걸리지 않아요. 아기가 느끼지 못하게 천천히 기울였다가 사출 반사가 줄어들면 천천히 몸을 세우세요. 그렁그렁 숨소리가 들릴 때, 수유하는 동안 아기 숨소리에서 그렁그렁 소리가 들린다면 코딱지를 빼주세요. 아기의 콧구멍은 너무 작아서 작은 먼지에도 쉽게 막혀요. 수유를 할 때 콧구멍 안쪽에 있는 먼지와 아기가 삼키는 모유가 뒤에서 엉기면서 콧구멍 속에서 그렁그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코딱지를 제거해주면 한결 편하게 먹을 겁니다. 입 밖으로 젖을 흘릴 때, 수유하는 동안 아기의 입 근처에 모유가 맺혀져 있는 것은 매우 잘 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입 밖으로 모유가 줄줄줄 흐른다면 아기가 수유하기 힘들어해요. 젖사출 반사가 일시적으로 너무 강해서 그때만 젖을 흘릴 수도 있고, 올바른 젖물리기를 하지 않아서 공기를 많이 먹으며 젖을 흘릴 수도 있어요. 아기에게 올바른 젖물리기를 하고 수유 중에 되도록이면 공기를 최소한으로 먹을 수 있도록 아기의 등을 당겨 밀착해주세요. 얼마 먹지 않고 잠들어 버릴 때, 아기는 태어나서 몇 주간 사출반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빨다가 사출반사가 줄어들었을 때는 깜빡 잠이 들기도 합니다. 아기가 먹다가 잠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엄마는 모유 수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어요. 출산 중에 약물을 사용한 경우 아기가 나른해할 수 있어요. 황달 수치가 다소 높은 경우에도 아기가 젖을 빨지 않고 잠들 수 있어요. 잠든 아기를 깨워서 수유하는 것을 두세 번 반복하고 계속 잠이 든다면 유축해서 먹이세요. 아기는 황달이 점점 빠지면서 덜 잠들 것이고 생후 4주 이후부터는 잠이 줄면서 깨어있는 아기를 볼 수 있어요. 수유가 잘 안 될 때는 스트레스를 엄청 심하게 받지만 되도록 안정된 마음을 가져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엄마가 불안해하고 조급할수록 아기도 그 감정을 전이받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와 아기의 팀워크가 깨져요. 아기 앞에서는 되도록 안정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수유하세요. 수유 중 아기의 반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기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